안녕하십니까. 광주합창연합회장 박호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취미활동들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정말 옛날이 좋았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빨리 극복해서 이 위기를 넘기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국에서는 합창제가 여러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합창인들의 제일 큰 축제인 광주합창제가 올해는 비대면으로나마 실시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해왔던 지휘자님들을 위한 지휘세미나, 아마추어 성악인들을 위한 전국 성악 콩쿠르, 전국 합창인들을 위한 전국 여성 합창 경연대회, 학교 합창 발전을 위한 초중고 선생님들의 직무연수 등을 올해는 실시하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유튜브 비대면 제13회 광주합창제가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합창제가 되리라 믿고 내년에는 무대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각 합창단 지휘자님들과 반주자, 단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합창제를 잘 추진해 주신 우리 합창연합회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